치과 만갑니다. 치과 만가. 아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Q를 맞는 순간 E와 W는 무조건 맞아야 되기 때문에 E를 맞는 순간 바로 Q를 드시면 돼요. 종이든 칼이든 상관없지. 야, 어딨어? 1레벨에 그냥 견제해줘. 아씨, 열려오네? Q 쓰나? Q? 만들어 W 찍었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자, W 찍었으면은 좀 과감하게 견제해도 되거든. 근데 이렇게 미니언을 끼고 있을 때 너무 무리하게 안 해도 돼. 활통 하나 깔아주고. 이거 우디르 탑쪽이지. 와드 하나 깔아놓자. 유지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광희의 검을 무조건 첫 턴에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. CS 잘 드셔야 돼요. 우디르 올때 됐는데. 어? 우딜 아래쪽이죠? 자, 이렇게 자크가 라인에 이걸 박았을 때 CS를 몇 개나 챙기는지 봐봐. 지금 10개지? 이거 많이 못 챙겨. 3개 먹었어, 3개. 이거 한 라인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? Q를 피해야 돼, Q를. 7개밖에 못 먹었죠. 젤리 밟을 수 있으면 밟고, 못 밟으면 안 밟아도 돼. 그러니까 너무 먼 거리 있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. 가줄게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가자고? 제 플래시가 없긴 한데 이거 집 갔다가 바로 와도 돼요. 하겠다. 아니, 평타가 왜안 나가? 탄미야. 자, 이럴 때는 이제 화약통을 어디 까냐면 뒤쪽에 깔아, 뒤쪽에. 아, 얘 이거 샀네? 덤블조끼. 그 정복자 자크는, 아, 정복자 자크가 아니고 여진 자크는 쉬워. 정복자가 어려운 거야, 정복자가. 시작도 안 했다. 아, CS 놓치네. 이런 건 이렇게 미니언 몰고 갈때 그냥 과감하게 해도 돼. 어차피 싸우면은 쟤는 미니언의 공세를 받기 때문에. 자, 여기서 이제 마구 괴롭혀 줍니다. 마구 괴롭혀.
너무 이게 미니언이 다 지워질 때 잘못 자 이런 식으로 점프 맞는 순간 글 먹으면은 패시브 박을 수 있거든요. 갱 생각해야지. 우디를 아래쪽에 보이니까 내가 싸움 계속 하는 거잖아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여진 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지금 핑 찍어주죠. 아까 우디로 올라오는 거 보였지? 그럼 살짝 빼. 가자 가자. 야, 못 잡을 것 같은데? 빠졌나? 우디로부터. 아 조금 아쉬운데 다 잡지 않을까 이거? 어 이러면 이득이야. 이러면 괜찮아. 쉽게 죽여주진 않겠다. 먹을 수 있을라나? 저쪽이 와드인 것 같기도 하고. 아 뺏겼네. 어, 야, 너무 거리 주지 마. 난 잊지 않았다. 여기까지. 이거 라인 빨리 박아야 돼. 자크가 라인 합류하기 전에 이거 빨리 박아서 손에 좀 보게 만들어야 돼. 천천히 죽여줘봐. 이러면 내가 미드 가도 되고. 아 해적맹님 안녕하세요. 탑 라인이 근데 별로긴 하다. 나이스. 자 다시 탑으로 가서 눈을 이거 먹으라고 하고. 적을 처치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거 자크가 전령을 들고 있어서 죽으면 큰일 나요. 막을 수 없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지워터에선 이게 바로 답이다. 가자 가자 가자. 아 아깝다. 이 맛이야. 계속된다. 바다나 인간이나 이거 한 번 안 될까? 믿을 수 없기만 한 가지. 자크가 테리 있나 모르겠다. 어? 제 껐다. 자, 두 칸. 이제 심파 싸우면 되고요. 맞아. 아, 얘 전령 풀고 왔구나. 안녕하세요. 파라나드. 파라나드 무조건.
저는 무조건 팔 하나 더 사요. 그게 라인 푸시하면서 그 상대방이 있을만한 곳에 깔아두면은 웬만하면은 갱해피가 가능해서. 야, 쪼여봐, 쪼여봐. 일로 가니까 뭐 여기쯤으로 가겠지? 아, 잡았다 이거. 알아서 하겠다. 그치, 오브젝트 확인할 때도 좋아요. 어? 지는 거 아니야? 어. 뭐 왔나봐. 우디르라도 왔나봐. 우리 지금 백업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야만 체크하자.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 자크가 갑자기 이렇게 어? 빡세게 들어올 이유가 없지. 뭐 우디르가 골렘을 먹고 있다던지 그런 이유가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어. 그 나만 안 죽으면 돼. 그 대각선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. 바텀에서 이득 보면은 탑에서는 CS 뭐 10개 포기하더라도 사려주는 게 맞지. 뭐야, 우디르 아래쪽이네. 몸으로 보여줘봐. 최대한 심파가 돌면은 싸워주세요. 아이고, 미니언이 살았었네. 귀엽네. 자크라서 유지력 싸움 때문에. 심파 가면은 그냥 자크는 제 포션이 되는 거예요. 포션이 아무것도 못 합니다. 나 팔 하나도 이런 데 박아 놔. 저게 잘 안 걸리거든요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그러니까 말파이트 같은 애들 상대로 심파 좋아. 얘네 포기했나 보다. 여기 자크 있어요. 그리고 뭐 지지. 이거는 바텀은 그냥 너무 잘했고 상체? 상체 너무 교전 싸움 너무 잘했다. 럼블을 아칼리가 아예 못 이기네. 그쵸? 아, 오희님 안녕하세요. 18점 받네.